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논술 준비를 할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데 25학년도 논술에 이제 변화 상들이 좀 있어서 그걸 좀 정리해 주겠습니다. 한양대가 논술 90%지만 사실상 논술 100%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중앙대가 논술 70%라고 하지만 내신 등급 7등급이 합격하는 게 중앙대입니다. 그래서 이두개 상위권 대학은 수능 체제만 잘 만들면 되는데, 한양대는 수능 체제가 없다는 거. 그런데 올해 신설된 학과가 있고, 내년부터는 한양대가 수능 체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올해 마지막입니다. 수능 체제 없이 갈수 있는 최고의 대학 한양대가 올해 마지막이 될 겁니다. 자, 일단 한양대는 인문, 자연, 수능 체제 학력 기준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인터칼리지 학부. 자, 인터칼리지. 문과는 지금 몇명 뽑느냐? 15명. 15명. 자, 이 친구들은 세 과목 삼합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국, 수, 영, 그 다음에 탐. 탐구는 한 과목만 반영하고, 이네 과목 중에 세 과목의 합이 7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국어가 여러분이 뭐 3등급이라고 치고, 수학이 3등급이라고 합시다. 자, 그리고 이제 영어가 1등급이 나와야 되죠. 이런 구조가 되면 3합7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 인터칼리지 학부. 근데 인터칼리지 학부는 문과로 뽑지 않고 상경 계열로 뽑아요. 상경 계열에서 뽑으니까 수리 논술이 포함됩니다. 언어 논술 한 문제와 수리 논술 큰거 하나에 소문항 세 개, 이렇게 갈라질 겁니다. 그래서 인터칼리지 학부가 생기면서 내년에는 이제 한양대가, 올해는 처음으로 삼합칠이 생긴 거고, 내년에는 전체 전 모집 단위가 삼합칠이 되니까 이제 마지막 기회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양대는 올해가 마지막 뭐 200대 1 이런 경쟁률이 나올 거고, 내년부터는 경쟁률이 한 60대 1, 70대 1이 될 가능성이 높죠. 자, 이제 중앙대. 중앙대는요, 삼합육입니다. 국영수, 사과탐 중에 한 과목 반영하는데, 자, 근데 이게 삼합육이지만 사실 뭐 삼합7이 돼도 합격해요. 어떻게? 국, 수, 영, 탐이 있다 했을 때, 탐구를 2등급 맞고, 영어를 2등급 맞고, 자, 수학이 안 된다고 칩시다. 수학 5등급이니까 빼고, 자, 이제 이거 3등급. 이거 2등급 됐습니다. 그러면 3, 2, 2 해서 삼합7인 상태인데, 그런데 요 영어가 2등급은 1등급으로 카운트해 주는 게 작년부터 중앙대가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되니까 삼합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2등급 맞는 게 포인트가 될 겁니다. 물론 영어 3등급은 3등급이고, 영어 1등급은 1등급입니다. 자, 중앙대 인문 자연 전체가 국수영탐 삼합6이고, 자, 이제 약학부나 의학부는 훨씬 더 높죠. 4합5, 뭐 4합5가 됩니다. 자, 이제 중앙대 다빈치 자연계는 2합6이 됩니다. 자, 이제 한양대 대비법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한양대는 인문계열과 상경계열로 나눠서 시험을 칩니다. 90분 동안 치는데, 인문계열은 인문, 한문항 1200자를 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이 완벽하게 써야 돼요. 90분 동안 1200자 한 문제 쓰기 때문에 시간이 사실 남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완벽하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생각해서 들어가야 될 말과 들어가지 말아야 될걸잘 구분해서 단어도 잘 바꾸고 해서 한 3개 단락 정도로 정확하게 쓰시면 됩니다. 상경계열은 수리 논술이 이제 아킬레스건입니다. 인문 한문항, 수리 한문항인데 그게 소문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600자짜리 인문 한문항과 수리 작은 거세 문항이 있는데요. 그럼 이게 상경계열 논술은 어떤 학과가 보느냐면, 일단 이게 공학계열이죠. 공학계열인데 정보시스템 학과가 있습니다. 정보시스템 학과. 자, 근데 요거 상경계열에서 뽑아요. 상경계열에서. 공학계열에서도 뽑고, 자연계열에서도 뽑고, 또 상경계열에서도 뽑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학과가 수리 논술을 봅니다. 정책학과. 그 다음에 경제금융학과. 그리고 또 경영. 자, 그리고 금융, 파경. 파이낸스, 뭐 경영. 그 다음에 인터칼리지 학과. 자, 인터칼리지.
자, 이렇게 해서 이쪽이 상경계 수리 논술을 보는데, 자, 여기에 정책학과하고 이제 행정학과가 작년에 봤는데, 이제 행정학과 논술로 올해는 뽑지 않습니다.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문 논술로 보는 학과들 중에서는요, 뭐, 국어 국문. 국어 국문 있고요. 또, 이건 인문입니다. 자, 사학, 철학. 그리고 영화 전공이 있죠. 영화 전공. 정외. 그리고 사회학. 미디어. 그리고 관광. 이쪽이 이제 언어 논술 봅니다. 여기에 국어 교육학과가 작년에는 있었지만 이제 올해는 빠졌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여기 이제 변화상입니다. 그래서 요 친구들은 자, 이제 수능 최저가 없죠. 그리고 수리 논술도 없어요. 자, 이제 뭐만 봐요? 언어 논술 1200자짜리 한 개만 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경쟁률이 뭐 110대 1에서요. 뭐 220대 1까지 항상 하여튼 200대 1까지 올라가는 학과들입니다. 여기는 신설이고 여기는 수리 논술이 포함되어 있죠. 수리 문항이 있고 언어 논술 문항이 있죠. 그리고 수능 최저는 없죠. 자, 그래서 이쪽은 통상 경쟁률이 한 60대 1에서 70대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인터칼리지 학부는 이제 신설돼서 수능 최저가 생겼죠. 그리고 수리 문항과 그 다음에 언어 논술 문항을 풉니다. 그럼 이제 경쟁률은 이 수리 때문에 한번 태클이 걸릴 거고 최저 때문에 태클이 걸릴 거니까 그렇다면 경쟁률은 50대 1 정도 선에서 머물 가능성이 있죠. 자, 뭐 적게는 40대 1에서 50대 1 정도에 머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면 이제 내년에는 이제 전부 다 뭐가 생겨요? 수능 최저가 생깁니다. 수능 최저가 생기는 순간 이제 중앙대와 같은 경쟁률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한 60대 1 정도의 평균 경쟁률이 생길 겁니다. 이게 한양대의 변화상입니다. 자, 이제 검정색 펜을 사용 가능한데 연필 샤프 볼펜 사용 가능합니다. 수정액 수정 테이프 사용 불가. 그래서 교정부호 볼펜을 사용할 경우 교정부호 그 다음에 연필 샤프는 지우개 사용하면 됩니다. 자, 이제 수능 출제 범위와 동의를 하다고 하는데 그럼 뭐 이제 그거는 뭐 보통 하는 말들이고 그 말은 이제 국어하고 사탐 교과에서 나온다. 그래서 다양한 주제들이 나오는데 인문 사회과학적 사고력 문제를 묻는다. 그래프, 도표, 통계도 가끔씩 묻는다. 자, 이제 수리 논술은 수능 출제 범위와 동일한데 여기에 수원, 수투, 그리고 확률, 확통에서 나옵니다. 단답형 문제를 지향하고 그랬는데 아, 여기서 이제 차이 나는 게 인터칼리지 학부는 인터칼리지 학부는 이제 수리 논술 나옵니다. 수리 논술 나오는데 이제 포함돼서 나오는데 이때 수학 교과서에 있는 기본적인 개념들을 활용해서 제시문 이해하고 또 논리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수리 논술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600자짜리 고 이제 상경계열은 600자짜리 인문 논술 하나 그리고 수리 논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채점은 A, B, C, F로 나누는데 그 A, B, C를 다시 3등분을 해서 상중하로 해서 전체 9등급에다가 F등급에서 10등급으로 나눕니다. 내용적인 면에서 한 문제당 묻는 문제가 묻는 내용이 3개에서 4개. 그래서 보통 한 3개 정도를 묻습니다. 그러면 단계적으로 하나, 둘, 3개를 물으니까 그러면 단락이 한 3단락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서론, 본론, 결론 이런 거는 따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 건 서론, 본론, 결론 형식을 만들지 않고요. 그냥 정답만 제대로 쓰면 됩니다. 원고지 사용법 지켜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제시문이 문학, 역사, 철학, 사회과학과 관련된 교과 및 영역의 제시문을 통합적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도표, 그래프, 통계, 그림 자료 나올 수 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시문의 수준이 그냥 널뛰기 하는 거야. 어떤 데는 제시문이 되게 길어 어렵고 막 제시문 분량이 장난이 아니야. 근데 또 어떨 때는 제시문이 짤막 그림도 간단 이렇게 낸 적도 있어. 그래서 제시문 수준이 널뛰기 하는 대학이다. 출제 유형 고정되어 있지 않다. 마음대로 출제한다.
자, 입문계열은 1200자 정도의 주제를 자신의 생각을 요약. 자, 요약인데 종합적 분석이 막 종합적 요약. 가와 나를 종합적으로 요약하고 이런 식으로 나와. 그래서 재심은 가와 나에서 개념이 나오면 그런 개념을 정리하는 거야. 이걸 요약하는 거야. 자, 요약해서 이제 재심은 다에 어떤 사례에 적용하는 거야. 이렇게 적용. 그리고 라에 또 다른 사례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이제 묻는 거야. 이런 식으로 묻는 거야. 그래서 두세 개의 요구사항을 단계적으로 서술하는 방식이야. 그러면 일단 개념 정리를 한번 하고 요약을 하고 이 요약된 개념을 요 사례에 적용해서 설명을 하고 그 또 다른 분야에 추론 적용할 수 있느냐 이렇게 세 단계를 보통 묻는단 말이야. 그래서 문항에 따라 여러 그러니까 문제 안에 여러 문항이 여러 유형이 뭐 요약, 설명, 평가 이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출제 유형이 가장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지 맘대로 출제하는 대학이다. 그래서 문제 요구사항이 크게 두 개에서 세 개. 그러니까 보통 이제 크게 두 개 달라고 내지 세 개 달라고 작성하는 거야. 그 다음에 통계나 그림 자료 이런 거 나오는데 24학년도 인문계 오후 1에서는 그림 자료와 함께 공공시설물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문제가 나온 게 특색 있는 문제. 시사점. 이렇게 했으니까 뭘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 그런 게 특이한 점이야. 상경계열은 1번에서는 일단 재심은 한 3개 정도죠. 짧은 재심은 3개 주고 그걸 논리적으로 연계해서 비교 설명이 제일 많아. 비교 설명 어쨌든 평가까지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아예 재심은 없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그냥 도표 그래프 자료를 그냥 팡 던진 적도 있어. 그래서 견해 제시, 대안 제시형의 문제가 출제 가능한 거야. 상경계 2번 같은 경우에는 수리, 나형과 유사 문제가 나오는데 뭐 이렇게 수능 기준으로 보면 중상에서 상 정도 한 3개의 소문항을 연계해서 나와. 1번 풀고 2번 풀고 3번 풀고 이렇게 연계적으로 풀도록 돼 있어. 대비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일단 이게 입문계열이 경쟁률이 높잖아. 경쟁률이 높고 1200자선은 연습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묻는 걸 이렇게 3개 정도 물어보면 이걸 한꺼번에 다 쓰려고 하지 말고 쪼개서 묻는 말에만 답하는 즉 요거 한 400자 요거 400자 요거 400자 안에 쓰는 연습을 하는 거야. 그럼 합치면 1200자가 되는 구조로 글쓰기 연습을 하면 돼. 자, 그리고 이 서두에 제시된 비문학 제시문 즉 제시문 가에 나오는 첫 번째 나오는 비문학 제시문이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란 말이야. 그래서 제시문 가 첫 번째 제시문을 샅샅이 읽어서 이 개념을 잡아내는 게 이게 이제 포인트야. 요게 제일 중요해. 이걸 이제 요약할 수 있으면 된다 이게. 다음 대안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있지. 또 그다음에 그림 자료가 잘 나와. 뭐 비트코인 문제도 나오고 그래. 그림이 막 나와. 그때 이게 다각도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수리 논술의 문항 수준이 굉장히 높은 편이야. 그래서 수학을 잘해야 돼. 상경계를 지원하려면. 자, 이제 출제 기출 문제를 보면 가의 노자 입장에 근거하여 나에 나타난 나의 관점을 옹호 반박하고 또 나에 나타난 자신의 평가를 바탕으로 다의 캔든 벤츠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서술하라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야. 상경계를 보면 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나의 논의한 누리 소통망의 특징이 가의 기억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 다에 제시된 주요 개념을 활용하여 논술하라 이렇게 나오고 수리 논술 문제가 나왔다고. 자, 이제 여기 좀 넘어가 볼까 이제. 자, 이제 한양대는 그렇고 중앙대를 보자 이거. 중앙대는 인문 사회와 경제 경영으로 나뉘어서 출제가 되고 120분 동안 문제를 푸는데 세 문항을 푸는 거야. 이게 특징인 게 경제와 경영과 인문 사회가 1번, 2번은 같아. 3번이 다른 거야. 3번이 분량 제한 없는 수리 논술 문항 작은 거 하나. 이제 쭉 확통이 많이 나오더라고. 그리고 3번이 330자 정도 쓰는 짧은 걸 쓰는 거. 이렇게 1번, 2번은 같아. 특히 1번은 문학 문제가 나온다. 문학 문제. 난이도가 높다. 문학 문제. 여기서 1번에서 결판 나. 2번은 이제 비문학 문제가 나오고 사탐 문제가 나와. 자, 검정색 볼펜이나 연필 사용 가능하고 교정부 사용하는데 수정액, 수정 테이프 사용할 수 없다. 대부분 대학들이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시문의 특징은 교과서 지문을 많이 사용합니다. 교과서 지문이 많아요.
그리고 EBS 교재 지문도 많이 활용하고 통계 자료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료 해석, 통계 자료, 그림 그래프 안 나옵니다. 이 대학은. 자, 그 다음에 개별 제시문이 각각의 제시문, 제시문 가, 나, 다가 이렇게 하나의 생각 단위 또는 대조되는 생각 단위를 담는 경우가 많다 하는 겁니다. 제시문 읽어보면 그런 느낌이 딱 옵니다. 제시문의 개수는 엄청나게 많아요. 자, 근데 저 제시문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럼 분량이 한 중간 정도 되는 거예요. 되게 서강대처럼 짧은 게 아니라 서강대보다 길어요. 주장이나 대안을 확장하기보다는 주어진 제시문의 논점을 그냥 제대로 찾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공통 계열 문제고 1번은 제시문 요약. 그 다음에 2번은 설명, 평가, 대안 추론. 자, 3번, 인문계 3번은 비교형, 경영 경제계 3번은 수리 추론. 이렇게 나옵니다. 특히 사회 교과와 경제 관련 상황을 합리적으로 추론하는 문제 나옵니다. 수학, 수리 논술 문제가 쉽습니다. 한양대 비해서는 진짜 쉬운 편입니다. 언어논술 대비법은 1번은 요약형인 경우 여러분이 서론, 본론, 결론에 완결된 구조를 갖춰야 되고 이걸 여러분이 550자 안에 때려 넣어야 돼요. 그래서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게 서론 어떻게 쓰고 결론 어떻게 쓰고 본론 어떻게 쓰는지 기계적인 공식이 있으니까 그 공식대로 때려 맞춰서 그냥 체계적으로 딱딱딱 서론 연습하면 됩니다. 요약, 비교, 비판, 설명, 대안, 추론 이런 문제가 골고루 나오니까 1번은 요약, 2번은 비교, 비판, 설명. 자, 그리고 또 2번에 대안 추론도 나오고요. 3번에 가서 비교. 이렇게 나오니까 패턴이 반복되니까 기출문제 상견연치는 풉니다. 기출문제 상견연치를 반복적으로 풀어서 형식에 대한 이해는 하지만 문제는 한번 출제된 문제는 다시 출제되지 않으니까 타 대학의 비문학 문제 또타 대학의 문학 문제를 풀어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대안 추론의 경우 제시문에 각각의 그 관점을 있는 대로 기술하는 게 아니라 요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두개 연합해서 또는 연계해서 그렇게 해서 활용하는 쪽으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이문사회 3번 문항의 경우 24 모의 24 기출에서 비교 설명형이 강조되었습니다. 이게 새로 나온 유형이죠. 24부터 비교 설명형이 3번 문항이 새롭게 추가된 유형이다. 바뀐 유형입니다. 자, 시간 안에 여러분들 2시간이라는 긴 시간에 주어지지만 문제 1번에서 시간을 엄청나게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3번을 대충 쓰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 안에서는 연습해야 되고요. 수리 논술은 수리적 능력에 기초하여 그다음 논리적인 걸 도출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주로 문제 해결이나 대안 제시 같은 그런 문제를 내고요. 그 다음에 제시문과 관련된 주어진 정보를 논리적으로 좀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독해력입니다. 여기 이제 어려운데 왜 어려우냐면 제시문 가, 나, 다라 1번 문제 가, 나, 다를 요거 4개를 비교해서 이게 요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제시문 특히 소설, 문학 작품을 독해하는 게 요게 이제 되게 어렵습니다. 다음 이제 답안지 분량은 짧은 편이에요. 550자, 뭐또 300자 이렇게 해서 비교적 짧은 분량이니까 너무 군더더기 쓰지 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뭐 장황한 해설 붙이지 말고요. 그렇게 묻는 말에만 답을 하면 됩니다. 내용적인 것과 형식적인 것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내용적인 것에 점수가 많이 가겠죠. 1번은 무조건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에다가 그 차이점을 본론에서 비교해 주고요. 결론에서 그 차이점을 완결해 줘야 됩니다.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글자 수 위반, 또 원고지 사용법 위반, 그 다음에 제시문의 한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쓸 경우 감점 이렇게 있었는데 제시문의 한 문장을 그대로 베껴 쓰면 그냥 최대 5점 감점이니까 여러분이 논술 의의를 사용해서 파라프라이징, 즉 환문 이렇게 단어를 좀 바꿔주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최근 기출 문제를 보면요. 가와 라는 해서 제시문 4개 나오고 특정한 대상과 상황이 서로 비교되는 다양한 모습이 나타난다. 이때 화자가 비교를 통해서 발견한 차이점 그리고 깨달은 것 각각 찾습니다. 차이점이 뭐고 깨달은 게 뭐냐 이걸 찾는데 아 소설 여기 교과서에서 본 소설이라고 해서 횡재했다고 생각하면 곤란한 게 이미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비교를 통해서 발견한 차이점과 깨달은 점을 각각에서 찾는 거니까 독해의 포인트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요약형이고 2번은 라에 나타난 부탄 사람들이 삶의 여유를
바를 토대로 평가하고, 자, 또 다시 라에 언급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를 바와 사를 각각 고려하여 서술하라. 여기서 각각 고려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건데, 각각 고려하기도 하고 통합적으로 고려하기도 하고 거기에 따라 답안 서술 방법이 달라져요.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다음에 재심은 아예 편의점 서비스 공급자와 재심은 자의 누리소통만 SNS에 뉴스 공급자가 이용자를 대하는 전략의 차이점을 기술하고, 즉 비교하라는 거죠. 그리고 가짜뉴스에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이 뭔지 차를 통해서 서술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비교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제 경영 경제는 똑같습니다. 1번, 2번 패턴이 똑같습니다. 가나다라에는 다양한 음악적 행위를 하는 인물이 나타나는데 난관과 역할이 뭐냐 각각 찾아라. 또 남자다움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와 사 각각 고려하여 비판하고, 따로따로 비판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필요한 자세가 뭔지 사와 아를 고려하여 서술하라. 즉 대안 제시하는 거죠. 다음, 이거는 이제 수리 추론형입니다. 주로 이제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하여 확률 계산하는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건 24모의였고요. 24모의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중앙대와 한양대를 대조 비교해봤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논술을 준비한다 그러면 이게 사실상 뭐 중앙대 같은 경우에 3합6을 통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3합6을 통과하면 실질 경쟁률이 10대 1 정도에서 15대 1 이하로 이렇게 수렴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수능 체제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대학이 중앙대가 될 겁니다. 자, 수능 치고 한 일주일 정도 한양대와 중앙대는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양대와 중앙대 기출문제를 지금 준비하는 것보다는 언제 준비한다? 그렇죠. 아직은 기본 원리를 공부하고요. 수리 논술이 필요하다 그러면 수학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수능 체제를 통과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자, 그래서 논술의 기본기를 익히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타 대학 준비부터 하고 수능 끝나고 한양대 기출문제와 중앙대 기출문제를 풀어볼 시간적 여유는 있습니다. 5일 정도 여러분 공부할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때 기출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급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전에 뭘 해두라? 수능 체제도 맞췄고 수리 논술 준비한다면 수리 수학 공부도 좀 하고, 그리고 논술의 기본적인 원리도 익혀두고, 당장 급한 대학, 상위권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일 테니까 당장 앞에 시험 치는 대학 있죠? 성대, 서강대, 경희대, 건국대 이런 대학들 논술, 그 다음에 연대, 고대 이런 대학들 논술 문제부터 먼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